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9.2.2예요. 어디서 인풋 파라미터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천천히 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 클로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베리어블을 캡처할 때는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잘 캡처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지정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클로저 자체를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때,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클로저를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이 클로저가 주변에 있는 variable을 어떤 식으로 캡처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fn, fnmute, fnonce. 요걸 우리가 close 자기 혼자 쓸 때는 이게 필요하지가 않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close는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상황을 파악하면서 아주 머리 좋게 영리하게 잘 주변에 있는 variable을 어떻게 가져올지 다 결정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close 자체를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한번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apply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얘의 아규먼트로 받는 것이 close예요. 그죠? close도 펑션이니까 f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이 f는 어떤 타입이냐니까 fn_once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F 타입에 속하는 뭐를 가져야 되는데 F 자체가 FnOnce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뭐라는 거죠? FnOnce라고 하는 것을 임플멘트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Move를 임플멘트한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Move입니다. 그리고 Apply to 3인데 얘는 Fn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isLT2를 받아서 isLT2를 리턴하는 펑션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플멘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잘 이렇게 임플멘테이션을 하고 있고 얘는 그냥 F 그 자체만 리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리턴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죠. 얘는 왜냐니까 세미콜론이 있잖아요. 얘는 세미콜론이 없고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얘는 요거 자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걸 수행한 결과를 리턴하는 거고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메인을 보겠습니다. 메인 보시니까 일단 메모리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리팅 헬로우라고 들어와 있죠. 요거 그냥 STR입니다. STR이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레퍼런스 있는 STR이 되겠죠. 난카피 트레이트에서 뮤트 굿바이 투 온드 스페어웨어. 그러니까 굿바이를 투 온드 그냥 데이터 복사를 한 겁니다. 복사를 했는데 뮤트블 방식으로 뮤트블한 방식으로 페어웰이라고 하는 두 개. 그래서 지금 이제 굿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페어웰 속에다 담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이어리라고 하는 이번에는 이 속에 뭘 넣고 있나요?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 속에 이렇게 클로즈를 넣고 있어요. 자, 클로즈에서 위에 있는 얘는 이제 가져오는 것이 그리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레퍼런스로 가져오겠죠, 얘는? 레퍼런스. 레퍼런스로 가져와야 되니까 fn이 필요하죠. 그죠? 따라서 얘의 다이어리의 타입은 fn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죠? 그리고 페어웰에다가 뮤트블랜드에다가 뭘 하고 있나요? 푸시해서 이걸 집어넣고 있죠. 따라서 페어웰을 뮤트블로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페어웰을 뮤트블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클로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클로즈는 fn 뮤트를 임플멘트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페어웰 하고 난 다음에 페어웰 드랍을 하고 있어요. 드랍을 하고 있단 말은 지운단 말이죠. 지운단 말은 얘를 밸류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밸류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fn 원스를 가져와야 되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클로즈, 이 다이어리라고 하는 클로즈가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요세 가지를 다 임플멘트 해야 되는 거죠. fn과 fnmute와 fnonce 세 가지를 다 임플멘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니까 이렇게 세 가지 순서 돼 있는데 이것이 리스트릭션의 순서, decreasing restriction, restriction
제약 사항이 디크리싱 하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요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될 경우에는 요거 하나를 가져오면 요 두 가지를 가져온 걸로 치고 얘를 가져오면 얘도 가져온 걸로 치고 얘를 가져오면 얘만 가져온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일 센 놈을 가져오면 제일 센 놈을 가져오면 약한 두 놈은 자동으로 가져오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이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FN1스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리는 FN1스를 가져오면 되니까 apply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됐나요? apply는 여기 FN1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pply에 들어가는 요 function close argument는 이런 타입이어야 된다는 것은 요 뭐예요? 요 apply라고 하는 function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close 자체 여기 close 뭐라고 해? 다이어리라고 하는 클로즈 자체가 어떤 나는 FN1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FN1 타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플라이에 의해서 요청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는 더블 해서 이런 클로즈가 있습니다. 짧아요? 이번에 어플라이 투 쓰리에 더블을 보냅니다. 얘를 보내는 거예요. 더블을 보내면은 apply to 3는 뭐 어떻게 하나요? apply to 3는 이번에는 얘는 apply to 3는 요걸 리턴하는 거예요. f에다가 3을 넣어서 그 리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굳이 여기 x 값을 여기서 어떻게 하나 x 값이 primitive 타입이니까 이건 굳이 뭐 카피고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뭐든 간에 지금 얘는 fn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굳이 fn mute나 fn once를 쓸 이유가 없죠. 그죠? 따라서 여기는 fn만 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 클로즈를 fn에서 fn mute로 바꿔보라고 돼 있잖아요. fn mute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뮤트로 바꾸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일단 어디서 떴나요? 여기서 떴죠. 보시면은 disclose implement fn once not fn mute라는 거죠. 그죠? 이 클로즈는 fn once만 implement하고 있다. 상당히 똑똑하죠. 그죠? fn once를 implement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40번째 줄. 그죠? 40번째 줄에 보면은 여기서 fn1스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스트가 굉장히 똑똑하게 똑똑하게 상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트블에서는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fn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fn만 들어가면 그러면 에러가 어디서 뜰까요? 에러가 뜹니다. 뜨는데 이번에는 28번째 줄 40번째 줄, 28번째 줄, 지금이고 40번째 줄, 44번째 줄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뮤트블로 가져오는 것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그래서 fn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상당히 이게 input 파라미터로 클로즈가 쓰일 때의 이 부분이 처음에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